전작보다 판매량이 27% 감소한 프로에 비해 10% 상승 중인 아이폰 16 일반.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니까 기대한 만큼은 아니던데요? 저희는 행사 초대나 협찬 하나 받지 않은 만큼 애플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장단점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아이폰 16의 가장 큰 변화는 색상입니다. 이번 아이폰 16 일반 라인은 전작에 비해 색상이 진하다 보니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니 슬슬 질리더라고요. 게다가 SN에서 일반 모델 중 색이 빠지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핑크만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 이염이나 불량 증세가 보이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음 변화로는 카메라 배치가 대각선에서 세로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치가 바뀌면서 카메라 섬도 많이 줄어들었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카메라가 세로로 몰려있으니까 바닥에 두면 지진이 난 것처럼 엄청 흔들려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두고 사용하면 카메라 렌즈에 스크래치도 날까봐 엄두도 못 냅니다. 일반 모델은 가벼워서 케이스 없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무겁지 않은 편이라 케이스를 껴도 큰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프로보다 29g 가벼운데요. 이건 AA 건전지 2개 정도라 은근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게 때문에 일반 라인으로 넘어올까 고민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게다가 프로와 끝나누기를 줄여 일반 모델에도 동작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값은 무음 스위치지만 녹음이나 플래시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축어를 사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어플로도 지정 가능합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는 카톡, 인스타, 유튜브 세 가지로 설정을 다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인스타가 제일 편리했습니다. 추가로 어플이 아닌 다른 동작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제가 꿀팁을 살짝 드리자면요. 버튼을 누르면 웹사이트를 열지 않고도 화면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꿀팁은 추후 업로드될 별도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작 버튼 위치가 음량 조절 버튼 바로 위에 있어서 소리를 키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새로 탑재된 카메라 컨트롤도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꾹 눌러줘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하고 누를 때 흔들림이 발생해서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좌우 스와이프를 하면 카메라 설정이 변경되는데요. 이때는 간혹 터치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기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 셀카를 찍을 때에는 한 손으로 많이 찍잖아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활용하려면 스마트폰 밑부분을 잡아야 해서 불안정합니다. 떨어뜨릴 것 같기도 해서 차라리 터치로 찍는 게 훨씬 편해요. 위치도 너무 애매합니다.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많이 뻗어야 했어요. 게다가 손바닥이 화면 일부를 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카메라 성능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카메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일반 라인은 초광각 카메라와 메인 카메라로 나뉩니다. 초광각 카메라는 접사나 0.5배로 촬영에 사용되고요. 메인 카메라는 1배 이상의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초광각 카메라가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먼저 기존에는 접사를 지원하지 않아서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면 초점이 흐려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6은 일반 모델에도 접사가 추가되어 가까운 물체를 찍을 때도 선명하게 초점을 잡아줘요. 접사를 사용해서 꽃이나 작은 글씨를 찍을 때 너무 유용합니다. 그리고 0.5배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더 밝아졌고요. 확대를 해도 디테일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 결과물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빛번짐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메인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한데요. 그래도 채도가 조금 더 높아져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대신 개선되었다던 렌즈 플레어 현상은 여전해요. 즉 조명이 많은 곳에서 야경을 찍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선되지 못한 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전히 주사율이 60Hz입니다. 쉽게 말해 1초에 60장의 이미지가 재생되고 프로라인의 120Hz는 1초에 120장의 이미지가 재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웹서핑을 하면서 스크롤을 내릴 때 어디에 걸린 것처럼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사용하는 내내 은근히 거슬립니다. 125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아직도 60Hz는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여전히 AOD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확인하려고 해도 화면을 건드려줘야 하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반면 화면 밝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최대 2000니트까지 올라가서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요.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알림이나 메시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때는 눈부심이 덜했어요. 아이폰 16은 디스플레이 밝기나 1니트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도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배터리는 용량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전작보다 오히려 더 빨리 닳았습니다. 다만 사용 초반에는 최적화로 배터리 소모량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실제 개선 정도는 여기서 더 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유튜브를 1시간 정도 봐도 2%밖에 달지 않더라고요. 배터리만큼 중요한 발열도 전작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정확한 배터리와 발열은 테스트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바짝 써본 아이폰 16, 어떤 분들이 사용해야 하는지 일반과 프로라인 모두 경험한 제가 추천드리자면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스펙의 최신폰을 원하시는 분들은 16 일반으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카메라 컨트롤도 동일하게 탑재되었기 때문에 끝난 후기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다만 여전히 60Hz를 지원해서 120Hz가 익숙하신 분들은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사용 시간도 프로에 비해 낮아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외에 아이폰 16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선택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원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정당, 전국 어디서든 당일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이사 중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집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